이저여름에막벼락치고그러죠그럼무섭죠피대침도달지않습니까예높은건물에는날벼락을맞았다그러면굉장히큰일을당한겁니다그런데벼락가운데유일하게좋아하는벼락이돈벼락이에요저분지금굉장히행복해하고계시는데만일1년에순수입이요450억이들어온다모든걸다빼고그럼여러분뭐하시겠습니까450억이그냥들어와요순수익입니다순수익예일단이제직장을그만두죠사업도정리하고예그리고어렸을때꿈이었던세계일주그죠비행기를타고유럽의어느하늘을날고있다든가그런데실제로그만한유산을받은분이있었습니다어떤분이냐면요바로간송전영필입니다이분은이제휘문고보를다니셨고와세다대학법학과를졸업을했습니다그런데법률가의길을가지않으셨죠이분이20대초반에엄청난유산을상속을받습니니다그런데요이제그때는이제되게토지죠그리고이제농사를짓는곳이니까이제쌀을수확하고이제그것을팔고이렇게되는건데모든비용뭐인건비뭐재료비다빼고순수입이150,000원이었다고합니다150,000원예근데그당시에뭐집값이라는게조금이렇게차이가있습니다만은서울의그기와집한채가1,000원정도했다그래요700-800원하는것도있고조금비싼건더이제넘어가기도하고1,000원정도했다고하는데서울의기와집한채가1,000원이다그럼지금서울아파트부산도뭐마찬가지겠고그죠대구나뭐광주나목포나어디나비슷하겠습니다만은어쨌든아파트한채값으로했을때제가조금낮게잡은겁니다3억으로그러면그150,000원이150채가격이기때문에450억이되는겁니다사실나라가없어졌어요그런데해마다450억이라는돈이들어온다면내가이렇게경제적으로남부러울게없다면어쩌면은그냥편안하게살수도있을겁니다근데이제이전영필선생은뭘하시냐면요일제때이제우리가많이그수탈을당했다이런얘기하지않습니까그런데이때는요우리문화재도많이그약탈당했다이런표현까지는어떨지모르겠습니다만아무튼수탈을당했다고는말씀을드릴수있을것같아요전국적으로이도굴이성행했습니다그리고이제그무덤안에서아주귀한그문화재고려청자같은것들도자기백자이런것들이런것들이이제나오는거죠뭐금관같은거라든가근데이런것들이다그런도굴꾼들에게도굴이되고그다음에이제골동금상들이렇게암시장에서거래가되고그리고는뭐외국으로유출이되는겁니다대개는이제일본으로유출이되는거예요근데이제전영필선생은물론이제정말인생의스승그오세창선생을만나서감화를받은것도있습니다만은어쨌든아내가이부모님이물려주신귀한유산을갖고바로우리민족의역사와이정신그리고혼이담긴우리문화재를내가지켜야겠다이런생각을하시는겁니다그래서그때부터이문화재를수입하기시작해요고소화라든가도자기라든가불상석탑뭐탁치는대로이제수집을하십니다그렇게이제우리문화재를지키시는데이게이간송선생이수집한것가운데또대표작중에하나입니다바로이제우리가고려시대때가장자랑스럽게생각하는금속활자또이제팔만대장경이있죠와더불어서바로이고려청자입니다이게지금국보입니다국보국보인데이것도도굴이됐었다그래요그리고마에다라는일본골동품상이이걸갖고있었다고합니다그런데이제이골동품상은이제수집이목표가아니고
그것을 사서 다시 되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윤을 남기고 이러는 건데, 이 마에다가 갖고 있는 그 청작, 이것을 이제 전혁표 선생이 알고 찾아가서 내가 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딱 보니까 새파랗게 젊은 애가, 심지어는 조선인이에요, 조선인이에요. 와서 감히 이 귀한, 그 사람한테는 이 비싼이었겠죠, 이 청자를 사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시큰둥한 마음으로 뭐 2만 원 뭐 내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영필 선생은요,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가방에서 지퍼를 열고 현금으로 2만 원을 꺼내서 지불을 하고 그 청자를 가지고 나오십니다. 2만 원이면은 아까 그 집값으로 이렇게 따지면요, 60억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예, 이 금전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청자를 이제 간송이 소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마에다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뭘 팔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내가 잘못 판 거 아니야? 후회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유족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마에다가 그걸 되살려고 왔다고 합니다. 뭐 다른 분을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때 이제 전영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이것은 절대 되팔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좋은 우리 그 예술품을 갖고 계시면 언제든지 갖고 오십시오. 제가 아주 후하게 값을 쳐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영필 선생은 이 골동품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전영필 선생이 정말 그 귀한 우리 문화재를 많이 수집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훈민정음입니다. 이 훈민정음을 전영필 선생이 수집을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이 훈민정음이란 책은 1446년에 이게 이제 배포가 된 걸로 봅니다. 우리 이제 그 1446년에 반포가 됐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책을 인쇄를 해서 배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책이 한 권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한 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민정음이 어떤 글자인가, 물론 훈민정음이라는 게 굉장히 그 배우기가 쉽고 쓰기가 편하다, 아, 이게 소리 글자로서 좋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안동에서 이게 딱 발견됐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이제 전영필 선생이 또 이제 교섭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런 도자기라든가 이런 예술품은 굉장히 좀 이렇게 비싼 값에 그림 같은 것도요 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이 책은 아무리 뭐 이렇게 뭐 귀하다, 또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거래될 때는 한 100원 정도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갖고 있던 이용준이라는 분은 한 1,000원쯤 받았으면 이런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훈민정음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세상에 나타나질 않은 책이거든요. 예. 그런데 전영필 선생이 먼저, 그게 훈민정음이라면 제가 적어도 만 원은 드려야 됩니다, 하고 만 원을 건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훈민정음을 전영필 선생이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중간에 소개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는 천 원을 드렸다고 합니다. 애쓰셨다고. 천 원이면 기와집 한 채, 아파트 한 채입니다. 여러분도 친구가 뭐 이렇게 귀한 책을 갖고 있나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드디어
이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훈민정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제자 원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선 왕조 실록에 담겨 있는 내용도 세종 서문과 이 글자들이 이런 그 소리를 갖고 있다, 이걸 설명하는 부분까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월인속보, 이 훈민정음 언해본이 여기 담겨 있는데요, 여기에도 딱 그 내용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훈민정음은 예를 들면 고전을 모방했다, 옛날 글자, 어떤 글자인지 모릅니다. 또는 이제 인도의 범자를 모방했다, 아니면 또 몽골의 무슨 파스파 문자를 모방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을 거다. 심지어는 그 문창살설도 있었습니다. 문창살설은 뭐냐면 세종이 문창살을 보고 거기서 기역, 니은, 디귿 이것을 만들었을 거다, 이런 그 설까지 나올 정도였던 거죠. 저는 제가 진짜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선생님께서 문창살설, 거기서 이 기역, 니은을 만들었다. 제 친구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응은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아주 재치 있게 답변을 하셨죠. 문고리가 이응이었지 않냐.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훈민정음 해례본, 우리가 이제 그냥 훈민정음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해례본 이것을 붙이기도 하는데, 여기에 그 제자 원리가 상세하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이 기역, 어금니 소리, 글자 기역, 이것은 혀뿌리가 목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발성기관 상형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소리를 낼 때 그 발성기관의 모습, 그것을 디자인해서 고안해서 이제 글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요, 아 그랬나 봐, 아 그런 거였어, 야 놀라운데, 이 정도로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발상입니다, 사실은요. 예, 저런 걸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이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창의성 뭐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러니까 우리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창의적인 분은 바로 세종대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혀소리 글자 니은, 혀가 윗 잇몸에 닿은 모양을 본떴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기역은요, 기역보다 소리가 좀 세므로 획수를 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에서 획을 하나 더해서 디귿이 됩니다. 그리고 디귿에다 획을 하나 더해서 티귿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이게 또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역은 기역보다 소리가 좀 세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소리의 성질이 같다는 겁니다. 같기 때문에 글자를 비슷한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혀 엉뚱하게 다르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20세기에 와서 이제 그 세계 언어학자들이 또 훈민정음을 이제 연구를 하죠. 그런데 바로 이제 영국의 그 제프리 샘슨이라는 그런 그 언어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것을 보고 아 훈민정음은 자질문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비슷한 형태를 가진 글자는 비슷한 음성적 특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훈민정음을 보고 정말 그 이 세계 언어학자들이 그 과학성이라든가, 그리고 15세기에 이것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 경탄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